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겪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와 같아요. 어려운 전투죠. 게다가 이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은 악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탄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투 준비의 중요성에 관해 썼어요. 악과 강하게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어요. 악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진리는 거짓에 맞서요. 둘째,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를 주세요. 의는 옳은 것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듯이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악한 자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가져야 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믿기를 바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해요. 성령의 검은 적을 물리칠 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강한 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투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랐어요. 복음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권세들과 맞서 싸워요. 예수님은 악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악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